안녕하세요. 저희 레드버튼은 보드게임 카페 프랜차이즈고요. 세계 최초로 보드게임 설명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을 함으로 고객의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보드게임 카페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본사 교육팀 교육매니저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보드게임 카페를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고 싶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되신 배경에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 사이에 얼굴 맞대고 소통하는 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잠깐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마음속에 아날로그 향수 같은 것처럼 인생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따뜻한 취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사실 보드게임이 PC게임이랑 다른 점이 굉장히 사람과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레드버튼 시작하면서 따뜻한 즐거움을 모토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매력을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식음료 제조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방의 청결 관리는 좀 예민하게 하시는 편이고요. 매장 전체의 청결 관리, 보드게임 카페의 무기가 되는 게임 관리,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직원 관리, 매장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본사 직원은 그 매니저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요구한다는 건 없고요. 사실 저희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성인이면 무조건 환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는 건 아무래도 저희 레드버튼은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화를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게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 거기 가면 게임 다 알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루미큐브도 모르고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하고 있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배워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즐겁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 지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